북드라망 출판 김해완저 뉴욕까지성 216쪽 7. 구멍난 몸 우픈 도시 올리버 섹스와 23번가 공원 여름날 플랫아이언 빌딩 앞에 있는 작은 공원에 앉아서 쉬다가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다리를 덜덜 떨면서 허공에서 드럼스틱을 두드리고 있었다. 공원에는 나와 그 남자만 앉아 있었다. 이름만 공원이지 사실 이곳은 세계의 도로 25번 스트리트, 5번 에비뉴, 브로드웨이가 교차하면서 붕 뜨게 된 삼각형의 짜투리 공간이다. 사람들은 이곳에 놓인 청록색의 탁자와 의자에서 잠깐 도시락을 까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수다를 떤다. 그리고 금세 떠난다. 왜 그날따라 나와 이 남자만 여기 앉아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남자가 하도 이상하게 행동하기에 아이스커피를 마시는 척하면서 나는 곁눈질로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가 이해불가한 말을 외치는 게 아닌가. 이 미친 뉴욕은 내 지랄맞은 음악보다 더 구려. 헉, 나는 입을 떡 벌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공원 주변으로 차가 지나갔고 사람들도 바쁘게 길을 지나갔다. 그는 계속 평온하게 에어드럼을 연주했고 뉴욕은 계속 평온하게 흘러갔다. 마치 남자와 남자가 앉아있던 공원 전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구멍과 유머. 이때부터였다. 나는 뉴욕의 기인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랜드 센트럴 기차역에서 이마에 흰 페인트 칠을 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 짓거리던 셀러리맨. 지하철 노약자석에서 유모차를 끌고 있다가 천장을 향해 벼락처럼 욕을 퍼부었던 아줌마. 건물 천막 아래 으슥한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지팡이로 행인을 놀라게 하던 할아버지. 왼팔에 구찌 핸드백을 차고 오른팔로는 아이들이 굶고 있다고 구걸하던 여자. 브라이언트 공원에서 내 빨간 담요를 훔치더니 슈퍼맨처럼 어깨에 두르고 뱅뱅 돌던 아저씨. 과장하지 말라고? 아니다. 진짜 보았다. 보려고 할수록 더 많이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나 버라이어티하지만 이들은 뉴욕의 가시적인 무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책 뉴욕 사람들은 출판되어도 뉴욕 기인들은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들은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서도 잘 보이지 않는다. 뉴욕 시민들은 이들을 보면서도 보지 않는 척 지나간다. 마치 이들이 있는 자리가 통째로 도려내어진 구멍처럼 말이다. 그러면서도 꼭 한마디를 중얼거리고 간다. 여기는 뉴욕이니까. 이는 뉴욕에는 원래 이상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자주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한다. 이곳 뉴욕에서는 나도 언제든지 이 사람들처럼 미칠 수 있다. 뉴욕은 이상하고도 위험한 곳이다. 시카고처럼 갱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리아처럼 폭격의 위험에 시달리는 것도 아니지만 이곳에서는 일상 유지가 상습적인 위험이 된다. 언제 가스 폭발이 일어날지 모를 낡은 아파트에 살아야 하고 아침마다 사고가 끊이지 않는 100년 된 지하철을 타야 한다. 외부인이 초단위로 유입되는 터라 사람은 쉽게 믿기도 힘들고 다문화는 다편견이 되어 소통의 벽을 세운다. 설상가상으로 자본의 속도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 이 속도에 맞춰 살아가려면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한다. 이런 마당에 매스미디어에서는 뉴욕에 대한 온갖 환상적인 이미지를 뿌려대니 이 얼마나 이상한가. 표상과 일상의 간극이 가장 큰 장소가 바로 뉴욕이다.
이곳에서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정신줄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다. 사실 허공에 드럼치는 남자를 보면서 나도 미칠 것 같았다. 뉴욕 생활을 시작한 지 어언 3년째, 내 몸은 쉴 틈 없는 일상 속에서 파국을 맞았다. 수면 부족, 수족냉증, 생리불순, 그리고 무기력. 말 그대로 기력이 없었다. 지하철에 몸을 구겨넣을 때면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왜 이렇게까지 바쁘게 살아야만 할까? 그러나 바빠서 힘들다는 말은 뉴욕에서 금기어다. 이 도시에는 파트타임 직업 3개, 대학교 수업, 육아까지 동시에 해내는 슈퍼휴먼이 수두룩하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고작 한 개만 뛰면서 영어를 배우면서 딸린 아이도 없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 주제에 피곤하다고 말할 자격은 없다. 저질 체력과 의지 박약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게 뻔하다. 그래서 질문은 늘 넋두리로 변질된다. 에너지가 더 필요해. 내 몸이 스마트폰이라면 배터리 충전하듯이 간단히 기력을 얻을 텐데. 물론 나는 지쳤을 뿐 드럼스틱을 허공에 휘두를 만큼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괴상망측한 행동을 하는 사람 중에는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보다 신경에 문제가 생긴 신경증 환자가 더 많다고 한다. 뇌의 호르몬 분비나 감각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특정 행동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동양의학에 말맞다나 몸이 아프면 마음과 정신도 아플 수밖에 없다. 따라서 뉴욕의 진짜 구멍은 기인이 아니다. 모두가 애써 의식하지 않으려 하지만 신경증을 유발하고 있는 도시의 환경이다. 이 미친 속도로 돌아가는 도시에서는 미치지 않고 살아가기가 더 힘든 것이다. 뉴욕 시민은 기인과 잠재적 기인으로 나뉠 수 있다. 일상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병원에 가는 것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미국에서 병원에 가는 것은 금전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정말로 극도로 아플 때에만 용기를 낼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더 일상적이다. 시선을 비틀어서 내게 고통을 안겨주는 대상과 경험을 유머러스한 이야기의 재료로 써먹는 것이다. 이 참신한 방법은 오직 뉴욕에서만 뉴욕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소설풀기가 제시했다. 이 글에 의하면 뉴욕 사람들은 끔찍한 소재를 가지고 유머를 구사하는 데 선수들이다. 지하철에서 책 읽는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노숙자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 그 책의 작가였다든가, 빌려줄 아파트가 없다는 중국인 집주인을 상대로 역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며 안 되는 중국어로 열심히 싸웠는데 정작 그 사람은 내가 기다리던 아파트 주인이 아니었다든가. 이런 우픈 이야기가 뉴욕을 특별하게 만든다. 일상의 고역에서 유머를 찾는 행동이 구슬자를 희생자에서 생존자로 변신시킨다. 사람들은 시사한다. 그래, 나는 두려웠고 곤란했고 짜증났으며 위협당했지.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살아남았어. 심신을 멘붕 상태에 빠뜨리는 위험한 상황을 항상 피해갈 수는 없다. 그렇지만 상황을 유머로 승화시키고 나면 해결책을 고민할 한뼘의 여유가 생긴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몸을 움직이게 되고 문제를 끌어안고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가 필요한 까닭은 이 존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유머는 일시정지 상태에 빠진 몸과 마음을 구출하는 데 최고의 약이다. 이 기술을 뉴욕에 와서 익힌 것일까? 아니면 원래 이야기꾼이었는데 우연히 뉴욕에 발길이 닿은 것일까? 모터사이클 라이더로서
5년간 미서부를 떠돌다가 뉴욕으로 건너와서 50년 동안 의사 이야기꾼으로 일했던 사람이 있다. 뉴욕에서 애착을 못 느끼겠다면서 시민증 대신 굳이 외국인 거류증을 고집하더니 결국 2015년에 눈을 감을 때까지 평생 뉴욕을 떠나지 못한 영국인이었다. 왜 뉴욕에 왔느냐고 묻는 질문에 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뉴욕처럼 다양하고 방대한 신경계 환자 인구가 있는 곳이어야 사는 재미가 있지 않겠느냐고. 신경증 환자의 병을 우픈 이야기로 채워준 사람, 올리버 섹스다. 아프고 웃긴 신경과 의사. 1965년 30대 초반의 젊은 영국인 신경과 의사가 뉴욕에 왔다. 아니, 아직 의사는 아니었고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야겠다. 그는 직업에서나 인생에서나 아직 풋내기였다. 그가 사랑했던 캘리포니아의 드넓은 벌판을 떠나서 무작정 뉴욕으로 건너온 까닭은 오직 한 가지였다. 전환점. 고생스럽더라도 진짜 삶이 있는 곳, 일에 나를 바칠 수 있는 곳, 그러면서 진짜 나, 내 안에 참 목소리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뉴욕에서 거꾸로 인생의 밑바닥으로 처박힌다. 마약 중독자가 된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이성애자인 남성 룸메이트를 짝사랑했다가 호되게 차인 후 마약에 손을 댔는데 뉴욕에 와서는 외로워서 복용량을 더 높여버린 것이 화근이었다. 올리버 섹스가 쓴 자서전 온 더 무브를 읽어보면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 사람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니다. 명색이 의사이건만 끊임없이 병원 신세를 진다.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일부러 사고칠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수영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어깨 근육이 파열되고 모터사이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가스가 떨어질 때까지 달리고 역도를 무리해서 연습하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산을 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다리뼈가 산산이 부서진다. 이런 역경을 통해 굉장히 튼튼한 신체를 가지게 되었으나 사실 정말 건강한 것도 아니었다. 내부의 병은 또 엄청 많다. 안면인식장애, 난청, 약간의 분열증도 있었다. 게다가 마약 중독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다. 그렇지만 온 더 무브에는 이런 건강 문제가 전면에 등장한 적이 없다. 미국 전국 일주를 떠난 이야기를 열심히 설명하다가 한 200쪽 지나니까 아, 사실 나는 원래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서 말인데 라는 식의 언급이 나와 독자를 뜨악하게 만든다. 워낙 병이 많아서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걸까? 이 청년 의사는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20살에 대학에 입학하고 32살에 뉴욕에 정착하기까지 12년 동안 그는 멈춘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목표는 한결같았다. 몸의 실험, 내 몸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가, 내 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 욕망 뒤에는 동성애라는 수치스러운 질병이 숨어 있었다. 올리버 섹스는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취급했던 보수적인 1930년대의 잉글랜드에서 태어났고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성적 취향을 온전히 긍정해 볼 기회가 없었다. 성격도 소심해서 게이바에서조차 쉽게 인연을 만나지 못했고 심지어 그가 정신없이 사랑에 빠졌던 사람들은 모두 이성애자였다. 성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에너지를 봉쇄당했으니 마음과 정신도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올리버 섹스는 자기 몸의 불통 상태를 스포츠와 모터사이클 여행,
사교생활로 격하게 해소했던 셈이다. 여기까지 보면 그냥 아픈 의사다. 올리버 섹스가 웃긴 의사로 변태한 것은 뉴욕에서였다. 마약에 찌들어 있는데 어느 순간 환각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올리버, 너 살아서 내년에도 새해 첫날을 맞이하고 싶다면 도움을 받아야 돼. 무의식에 남아있던 의사의 본능이었을까? 올리버 섹스는 제 발로 정신분석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민낯을 드러내었다. 정신분열증을 앓는 마이클 형을 생각하면서 샌 골드에게 나도 정신분열증이냐고 물었다. 아닙니다. 샌 골드가 대답했다. 또 물었다. 그러면 단순한 신경과민인가요? 아닙니다. 샌 골드가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우리는 이 문제를 거기에서 내려놨고 지난 49년 동안 거기 그대로 놔두었다. 이 순간 올리버 섹스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보인다. 문제는 거기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 병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병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삶의 나머지 부분과 관계되어서 등장했는지 그 저간의 사정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의사는 병명이나 처방전처럼 말로 표현되는 것, 의식에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무언가에 귀 기울이는 법을 익혀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병이 완치되느냐의 여부는 명의 화타가 살아 돌아와도 100% 확신할 수 없지만 그와 무관하게 어쨌든 환자의 인생은 숨이 닿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치료의 우선순위는 병을 없애는 것보다 병을 가진 채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신경증이든 안면인식장애든 마약중독이든 거부당하는 섹슈얼리티든 인생의 다른 문제도 다 마찬가지다. 이때부터 올리버 섹스의 삶은 신경과 의사로서 새롭게 출발한다. 환자들과 더 접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연구의에서 일반의로 역할을 바꾸고 병동에서 하루 18시간씩 일하기 시작했다. 또 병원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서 환자들이 언제든 자신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환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모든 병에는 서사가 있다는 것. 병은 환자의 인생에서 서사를 끄집어내는 귀중한 징표라는 것. 똑같은 병을 앓는 환자라도 병이 발생한 전후의 이야기는 전혀 똑같지 않고 병례사는 가장 특수한 사례에서 시작해 가장 보편적인 메시지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라는 것. 그 후 올리버 섹스는 이들의 이야기를 생생한 글쓰기로 옮겨내어 책으로 출판한다. 그는 환자의 병증을 투명하게 설명하지만 그 설명은 항상 따뜻하고 유머러스하다. 그의 주 관심사는 수많은 환자들이 출구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계속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 누구의 이야기도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 병에 걸리든 걸리지 않든 우리는 죽음에 도달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와 맞닥뜨린다.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것,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문제가 없는 척 스스로를 속이는 것, 조건을 바꾸어 보는 것 등등. 우리는 이런 뻔한 방법들을 돌려막기 하면서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간다. 그러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웃는 것이다. 문제를 유머로 승화시키는 순간 상대는 물론 나 자신조차 이 싸움이 그래도 할 만하다고 납득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은 채 오늘 하루도 보낼 수 있다. 치료에서 저술까지
올리버 섹스에게 이것은 아픔이라는 원초적인 비극에서 철학적인 유머로 넘어가는 훈련이었다. 수천 명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그들과의 우정 속에서 올리버 섹스는 고통을 속이지 않고도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운다. 뉴욕에 와서 35년 동안이나 섹스를 못 해봤다고 농담을 하고 기억상실증 환자가 자꾸 자기 얼굴을 까먹는 것을 보며 유쾌하게 웃는다. 올리버 섹스가 환자와 수십 명씩 대화하면서도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각각의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그저 숨만 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창의력을 동원해야 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올리버 섹스에게는 이 창의력이 경이 그 자체였으며 환자들에게 올리버 섹스의 공감은 그 자체로 치료였다. 올리버 섹스의 친한 친구인 시인 톰 건은 올리버 섹스가 깨어남이라는 책을 출판하자 이렇게 답장을 보낸다. 네가 보여주곤 하던 그레이트 다이어리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어. 대단한 재능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한 가지 자질이 너무나 부족했어. 정말이지 가장 중요한 자질. 인간애라고 불러도 좋고 연민이라고 불러도 좋고 그쯤 되는 것 말이야. 그리고 솔직히 네가 좋은 작가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체념했어. 그런 자질은 가르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그때 내가 몰랐던 건 인간애라는 것이 사람이 30대가 될 때까지 성장이 유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이야. 그때 네가 썼던 글에서 빠져있던 그것이 지금 깨어남에서 최고 지휘자 역할을 해냈어. 이와 같은 의사를 얻게 된 뉴욕은 얼마나 행운인가. 이와 같은 도시에서 자신과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올리버 섹스는 얼마나 행운아인가. 병은 때때로 환자를 의사로, 신경증의 도시를 인간애의 현장으로 탈바꿈시킨다.